안녕하세요. 체육을 사랑하는 열정 기백쌤입니다. 오늘은 핸드볼을 아주 쉽게 변형한 핸볼이라는 뉴스포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볼 아시죠? 핸드볼은 상대팀 골대에 공을 손으로 던져 넣어서 들어가면 1점을 얻는 게임인데요.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하기 때문에 영역형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는 기능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핸드볼을 핸볼로 변형해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나왔습니다. 핸볼은 핸드볼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골대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핸드볼은 원래 골키퍼가 있어요. 그런데 핸볼은 키퍼가 없습니다. 대신에 골대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빈 구멍으로 넣어야 득점을 합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는 2점, 나머지 꼭지점에 있는 사각형은 1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공이 말랑말랑거려요. 공이 참 신기합니다. 바람을 넣지 않아도 되어요. 그리고 재질이 폭신폭신합니다. 공 때문에 손가락 다칠 일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또 신기한 건 말랑거리는데 바닥에 튀기면 공이 튀겨요. 그래서 처음 핸볼을 접하는 아이들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핸볼을 가지고 체육 시간에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핸볼이 규칙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정식 핸볼 규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핸드볼 협회에서 만든 정식 핸볼 규칙이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해설란에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핸볼 규칙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고 제가 초등학교 영역형 게임에서 하면 좋은 규칙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드리블 없이 패스로만 했습니다. 두 번째, 찐피구 규칙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수비가 밀착해서 수비하며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찐피구처럼 공을 가진 공격수가 수비수를 공으로 터치하면 수비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신체활동 과제를 하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넣으면 수비수들은 공을 가진 공격수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줄어들어 좋습니다. 만약에 신체 접촉이 있다면 수비 파울을 주고 파울 당한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볼까요? 서리야, 양팀 상호관에 인사. 네, 약속하시고요. 자, 주황색. 골! 자, 5초 있어. 4, 3. 들어왔지? 야, 너 안 들어갔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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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저기 사이드, 엔드라인 아웃, 엔드라인. 헤이, 엔드라인 아웃이라고. 좋아, 플레이. 찜해, 찜해, 아웃. 나가서 다섯 번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아, 안 들어갔어. 좋아. 좋아. 득점. 준영이 올려. 아웃, 아웃. 좋아. 네, 지금까지 아주 간단히 핸볼 게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핸볼, 핸드볼 같은 영역형 게임이 실제로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핸드볼 협회에서 새롭게 만든 뉴스포츠 핸볼도 있으니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